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어로 된 TV 이름이지만 Righteous Soul TV 최성주입니다. 아, 저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어떤 판정을 받고 여러분이 과연 뭘 어떻게 해야가 저의 그 유튜브를 좀 구독해주고 또 시청을 오래 해줄까 고민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예서 찾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송가인 가수님의 그 어떤 가수님을 좀 응원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면서 송가인 가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보답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송가인 가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를 중심적으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은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가인 가수님이 수준이 이미자 가수님이나 나훈아 가수님이나 그런 어떤 수준을 거기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가수죠. 인류 가수 수준에 맞춰 있고.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분도 인류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류 가수님의 하고 좀 견주어 볼 재미있는 어떤 뭐가 있더라고요. 그 인류 가수님이 장윤정 가수님입니다. 송가인 가수님과 장윤정 가수님. 송가인. 장윤정. 가수님. 가수님입니다. 저는 사실 다 둘 다 좋아하거든요. 둘 다 좋아하고. 이제 송가인 가수님하고 장윤정 가수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SNS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송가인 팬과 장윤정 팬의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제 장윤정 가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TV조선에서 이제 1등을 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윤정 가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죠. 송가인 가수님은 우리나라의 가요사에 그때 이런 이미자, 나훈아 뭐 이런 쪽에서 가요사에 송가인 이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아주 극찬한 거거든요. 사람의 결과치가 어떤 역사에 남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하면 장윤정과 송가인은 절대적으로 어떤 어떤 경쟁적 구도가 아니고 서로 협력적 구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뭔가 조금 송가인 가수님하고 장윤정 가수님하고 뭔가 유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유사성 중요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윤정 가수님은요, 1999년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가인 가수님하고 뭔가 이렇게 유사성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1919년 TV조선의 미스트로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큰 차이가 뭐예요? 재밌잖아요. 이게 우리는 유사성 찾으면 재밌거든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이 일과 이 구차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송가인 가수님은 이런 시작이잖아요. 장윤정 가수님은 이제 결실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과 9가 어찌됐든
맞다고 하면 우리는 1999하고 아니요 2000이죠 2000 아니 저 2019년이죠 2019년 뭐 잘못됐네 아무튼 2019 하고 1999년 2019년도에 미스터로 진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9네요 9. 마지막 9가 예정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2019죠 2019 송가인 가수님의 그 그러니까 2019대2199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가 같은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송가인 가수님도 그 경연 노래 경연이죠 트롯 경연 트롯 경연에서 1등 났잖아요 전국기 전국 그 다음에 장윤정 가수님도 강변가요제라는 전국 경쟁에서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다다그 1등이죠. 송가인도 1등, 장윤정 1등,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송가인 가수님도 장윤정 가수님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유사점을 찾으려 보니까 미스트롯 진과 강변가요제 대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그 팬들이 또 뭔가 제 왈츠솔 TV를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유튜브 소재로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쁘게 이런 소재를 찾았습니다. 이게 가수는 이게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송가인 노래는 정통이고 정통 트롯이고 장윤정 가수님은 세미 트롯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출발할 때 송가인 가수 미스트롯 트롯전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미스트롯 트롯전에서 이제 게임이고 그 장윤정 가수님은 강변 가요제니까 가요는 이제 트롯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머나로부터 사실 장윤정 가수님도 지금의 송가인 가수하고 기분이 묘할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 속에서 트롯이 그렇게 트롯의 자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뭐죠 아이돌 가수 중심으로 한참 성장한 그런 시기에는 또 트롯 가수가 상당히 트롯이라는 노래 그 장르가 많이 후퇴돼 있었을 좋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음악 쪽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장윤정 가수님은 트롯이지만 그래도 선전을 했다. 트롯의 명목을 유지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판치는 그 아이돌 대세가 있는 그 시절에 그나마 장윤정 가수가 끌어왔고 그런 결과치로서 장윤정 가수는 지금 미스트롯을 심판장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미스터 트롯도 심판장이지만 그런 노래 심판장으로서 충분하게 어떠한 그 트롯 분야에 새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가수를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판단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장윤정 가수님은 대단한 거죠. 지금 송가인 가수님은 이제 그 젊은 거죠. 장윤정 가수님은 좀그 트롯으로 보면 좀 고참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자, 나훈아, 장윤정 다음에 송가인이 그런 계보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송가인 장윤정 가수님께서 송가인이 이제 미스트롯에서 진을 할때 이제 정통 분야죠. 이게 노래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팬들이 트롯의 정통 트롯을 갈망했는가 그렇게 이제 장윤정 가수님 이야기하셨듯이 말했습니다. 비교는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굳이 스타일 다른 사람 서로 같은 그 노래를 부르며 사는 직업이고 또 국민을 이로하는 측에 보면
굳이 쌓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SNS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그게 좀 정확하지는 않을 거로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제 그 송가인 가수와 장윤선 가수님이 한번 그 둘이 어떤 이제 그 송가인 가수님이 그 콘서트든 장윤정 가수의 콘서트든 둘 콘서트 주제 할때 서로 간에 이렇게 게스트로 한번 참여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도 만약에 50대 50의 지분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송가인 장윤정 그 대형 콘서트를 한번 기획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송가인 스타일 정통 트로트의 어떤 그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장윤정 스타일의 어떤 매우 조금 현대적인 감각이 가입된 것도 있겠죠. 물론 송가인 가수님도 이제 그렇게 뭔가 장윤정 가수의 전략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세상 뭐 이런 팬층은 다르겠지만, 또뭐 굳이 이렇게 SNS에서 뭐 서로 조금 좋지 않는 그런 것은 오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둘이 이렇게 재밌게 좀 서로 그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그 노래도 부르고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결론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송가인과 장윤정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점은 송가인은 2019년도에 TV 조선 미스트롯 진이 됐고 1등이 됐고, 그 다음에 장윤정은 1919년 90 99년도에 1999년도에 강변 가요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네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가수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그런 경연 쪽에서 반드시 대상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는, 대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분 가수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혹시나 또 장윤정 팬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가인과 장윤정이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좀 재밌고 서로 함께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어떤 광경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도 유튜브가 안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뭔가 조금 제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와주셔서 좀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또 송가인과 장윤정이 열심히 이렇게 공연하고 또 가수로서 연예인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